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친히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동정녀 탄생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늘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건에 특별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미국에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에 계시면서도 과거와 미래에도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유달리 특정한 곳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예배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것도, 겨울이 오는 것도, 참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3년이라는 공생의 생활,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에서도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개입하셨던 그 사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예수님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짓게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어서 이렇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한 가지 의미를 더 보충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상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눈먼 자에게 구원은 뭐겠습니까? 당장에 앞을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병자 입장에서 질병이 낫는다. 이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중한 병이 치료가 되었을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그 병이 재발할 수 있고 그 병이 다시 걸리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늙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도 없고 죄도 모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실 그 예수님을 통해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도, 현재 낙담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그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 병자를 치유하시고 다양한 기사와 그 모든 이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증표로서 모든 기사와 이적들과 능력들과 기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병이 낫는다거나 살림살이가 조금 좋아진다는 사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바로 붙잡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치유와 각종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룩한 수단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납니다. 기침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이미 우리 몸에 감기가 들었다는 하나의 표징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각종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과자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과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흘리게 어린아이는 그 과자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훨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낄 만큼 지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낙방을 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가족의 누군가가 죽어도, 또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각종 상처를 받을지라도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러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고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는 죄로 인한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치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어서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까지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세상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릴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응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함께 견디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계속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고통의 다리를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이 다가오면 마리아 품에 고이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평화롭고 감미로운 성탄 찬송을 부르며 행사를 치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성탄의 모습에서 좀 더 신학적인 깊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동정녀 성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버림받으셨음을 한탄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의 품이나 십자가나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고백이 지금 우리 자리에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충만하셔서 코로나 재앙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영안이 늘 열려 있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즐거울 때나 괴로워 눈물이 날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결국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기다리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올해 다시 맞이하는 성탄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더 활짝 열려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먼저 준비하시며 때마다 내 인생에 참된 의로운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